잉여맨 로블록스 자 오늘 저희가 로블록스에서 오랜만에 SCP매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SCP매매에 들어온 이유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아세요? 모른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온 이유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SCP 바로 682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682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죠? 무지개 파충류 멋진 녀석을 이 로블록스 고퀄리티 맵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와우. 자, 그러면은 SCP 트레인부터 한번 가보죠. 와, 사진이 어마무시해요. 트레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초록불로 뜨고요. 트레인으로 다 찾아가 볼까요? 자, 빨리 뛰어가자. 오, 너무 무서워요. 같이 가요, 무서워요. SCP 맵답게 튼튼하게 지었구만. 오, 뭐야? 여긴가 봐. 여기 완전 지하철처럼 생겼는데? 그니까요. 뭐야? 뭐? 기다리는 건가?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면은 아까 그 무서운 SCP 트레인이 나오는 건가? 왜? Welcome to Neon District Station. 왜? For assistance, 이 고퀄리티 뭐야? Information desk located on level 3. 어, 들어온다! 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거야? 와! 와! 눈이 달려 있어! 니 욕심과 가치도 뭐 얘들아 이거 뽑아. 오 진짜. 와 이렇게 잡아먹히는 건가 봐. 징그럽다. 우리가 소화됐어. 소화됐어. 깜짝 놀랐어. 오 트레이 잡아먹네. 자 이번에는 자 106인데 106. 자 이번에는 자 106을 가보겠습니다. 106. 자 이 할아버지는 자 잡아먹는 건데 어디에 막 미로 같은 데다가 가둬서 잡아먹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무서워요. 받는 순간 부패되고요. 한번 썩는다는 거지. 106 만나고. 오 고퀄리티. 우와. 뭐야. 이거. 그 SCP가 함부로 못 나오게끔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오, 얼마나 위험하면. 그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잘 피해서 가야겠다. 이거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 됐다. 됐다. 무서워! 이 할머니야, 이거? 할머니네? 여기 있어? 여긴 또 뭐야? 여기 있다! 우리가 만나러 올 유명한 SCP죠. 106. 그러니까 끌고 가서 이상한 미로에 가둔다는 무서운 설정을 가진 녀석인데. 앞장서. 여민이가 앞장서자. 맞아. 앞장서. 문을 여는 곳이 여기인가?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어 이거 아니야? 게이트? 어 문 열렸다. 들어가 볼까? 오. 뭔가 숨 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래서 숨소리가 들려 무섭게. 아래로 내려가 보자. 어? 오, 저 안에 106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갇혀 있나 봐. 이것도 문 열어야겠다. 열렸다. 어디 뭐 진짜 깊숙하게 있다. 이것도 문 열어야 되나 본데. 넣고 클릭하면 돼. 아닌 것 같아. 위에서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컴퓨터로. 열었나요? 열었어? 가자! 와 진짜 뭘까? 이상한 소리 들려. 저 안에 살고 있어. 저 SCP는 어떻게 꺼내? 여기 문 여는 데가 있는 것 같아. 또 열어야 되는구나. 열리면 말해줘. 내가 열어볼게. 아야 올라가는 건가 그냥? 열려졌어? 뭐지? 뭐 무서운 소리 나. 어? 어? 뭔가 열렸다. 내렸다. 올라 올려봐. 열렸죠? 아니야 저거 올라갔던
그러면은 지금 내려간 거야. 내려봐. 아니 내려봐. 발판. 어떻게 내리는지 나도 잘 몰라. 아 내렸다. 아! 우와 빨려 들어가. 어디론 가? 어? 어? 와 잡아가지고 이상한 시공간에 블랙홀 같은 데다 빨려 들어가. 와. 106이었죠. 저게 빨려 들어가면은 이상한 블랙홀 같은 미로방에 갇힌다고 해요.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68으로 가자. 682. 682는 무적의 파충류라고 해서 절대 죽지 않는 그런 파충류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울지는 감이 잡히지 않는군. 와 진짜 SCP 연구소 같아. 퀄리티가. 올라가 보자. 와. 진짜 깊숙하게 만들었다. 오,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섭다. 내려가 볼까? 어. 와, 진짜 깊어. 아주 어두컴컴한 곳이야. 오, 얘들아. 어? 저 앞에 뭐가 있어? 문이 왜 열려 있어? 뭐지?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볼게. 어? 내가 해볼까? 육팔이야 육팔이 육팔이 어? 어 뭐야? 진짜 파충류처럼 생겼다. 눈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네 눈이. 내가 한번 한 바퀴 돌고 나와볼게. 잘 봐. 어. 와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징그럽네. 와 이게 등이 다 벗겨졌는데요. 무적답게. 어? 아! 와 682를 만나봤다. 와 682 진짜 거대하고 무섭게 생겼네. 자 그리고 682 다음에 뭐 볼까요 마지막엔? 마지막에 새로운 거 좀 봐볼까? 이 할머니 궁금하지 않아? 이 불타는 사람도 궁금해요. 할머니 보고 불타는 사람 봅시다. 아 불타는 사람 바로 보죠. 바로 앞에 있던데. 야. 궁금하다. 같이 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할머니 가볼게요. 문 열고 352. 저 이 능력 모르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 열죠? 네. 무서워! 무서워! 목이 없어! 야 목이 없어? 뭐야? 나 352 처음 보는데 진짜 목이 없네? 자 그럼 불타는 이 사람도 어 불타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다. 자 띡 띡 뭐지? 우와 불타는 사람이야! 우와 우와. 와, 뭐야? 와, 주변에 어, 물이 뭐야? 있어요. 어? 물이 사라지고? 아, 그 정도로 뜨겁나 봐. 우와. 열어볼게요, 문 열어볼게. 불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오? 우와! 어, 근데 얘도 물 때문에 죽는데? 어. 물 때문에 불이 꺼져가지고 나오면은. 저 친구도 죽네요. 우와 신기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CP-3000이라고 해서 SCP 클래스 중에 타우미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세다고 해요. 타우미엘이 등급이 있는데 타우미엘 마지막으로 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놀러 가야 되는구만. 위험한 녀석들 다 여기 있구만. 여기 있다. 물속에 살고 있고요. 어디 있어요?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 들어갈 건데요? 너가 들어가야지. 저요? 저 왜요? 요야 네가 들어가 봐. 같이 들어가자. 셋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는 거야. 살려줘.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야? 와와와 리아야 너 진짜 즐거워 보여. 리아야 너 살아있을 수 있어? 얘 깨물어서 딴 데 물었어. 혈장 물었어 얘. 어 큰일 났다 이 입에 빠지겠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올라타기.
올라타기. 아! 올라타기. 올라타기. 야, 진짜 크게 생겼다 얘. 무슨? 얘 진짜 무섭다. 야, 리아 올라탔어. 와, 리아 너 뭐야? 야, 진짜 이게 올라가죠? 야, 왜 싫어하냐? 싫어하냐? 에스시스가 뭘 이렇게 약해? 말이 안 돼. 그래, 올라가 보자. 뷰. 한번 더 올라가 볼까? 뷰. 자, 여러분들 타우미를 원래 보자마자 뭐 약간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그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타우미의 삼촌도 만나보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놔주세요 제발. 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